머리 빗는 게 싫어? 이거를? 사람 게 안 나왔어? 야 죽인다 혜민아. 이게 몇 주 만에 해방인지. 짠. 이따 우영이 놓아. 우영이가? 어. 우영이한테 한마디 해. 못생긴. 귀여워. 왜 머리 빗는 게 싫어? 이거를? 빗을 게 없는 송이씨. 송아 왜 그렇게 앉는 거야 맨날? 아 엄마 짝짝이 같은데? 이송이가 개웃김. 저기 앉아서 눈치 보고 있어. 너는 깎을 털도 없는데 왜 눈치 보는데? 제가 한동안 디스크로 입원을 했거든요. 거의 1년에 한 번씩 입원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너무 심해가지고 119 불렀어요.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여기 놀라지 마세요. 제 피부가 홍콩 갔다 와서부터 안 좋았는데 홍콩도 갔다 오고 다낭도 갔다 오고 그 입원까지 하는 그러니까 내비게 아닌 거를 오래 썼더니 이게 점점 심해졌어요. 어 귀여워. 어? 어 귀여워. 어 귀여워. 천사세요? 천사세요? 언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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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앉아 앉아 종이 앉아 종이 앉아 종이 앉아 앉아 송이 앉아. 왜 이래? 어디라고? 달라는 거야 정말. 일로 와. 간식 줄게. 그럼 해피 트릿. 요거는 고기 안 들어간 비건 간식입니다 여러분. 야채랑 과일로 이루어진. 알았어 앉아야 주지. 앉아야 주지 언니가. 앉아. 샷. 그러미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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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잘했어요. 가부키 화장 이제 가부키 화장. 이러고 지금 잠시 집 앞에 네일 아트를 떼러 가야 돼서 그냥 후드 입고 갈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라면 그 제 동생이 그 개업했거든요. 그래서 개업 날에 내가 갔어야 됐는데 의자에서 일어나는 순간 갑자기 못 걷겠는 거야. 갑자기요? 그래서 엄마를 불렀지. 엄마 나 못 걷겠어 잠깐 와봐야겠어 그랬는데 엄마 우리 집에 딱 왔는데 진짜 이게 허리가 누가 차로 친 느낌인 거예요. 원래 안 좋았어. 작년에도 입원했어. 근데 작년엔 걸어서 입원했거든요. 이번에는 119 타러 간 거야. 와 나 처음 겪어보는 고통이라니까 엄마. 와 그래서 하여튼 나 2주 동안 아무도 못 만나고 지금 내일 원장님 처음 만나는 거야. 아니 병원에서 나오니까 낙엽이 떨어져 있더라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보야 이거 진짜 화장실 갈 때마다 되게 잘 쓰고 있는데 이거 외출할 때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크기도 괜찮지 않아? 딱 손에 그립감이 좋아. 그치? 이거 진짜 진짜 강추. 이게 왜냐면 저런 작은 가방에도 잘 넣어지고 넣어봐봐. 비행기에서 아 거기에 넣어다녀? 비행기에서는 여기랑 넣어도 안 써. 휴지 칙칙하면 되잖아. 어, 비행기에서 아트워크라고. 좋아. 장시간 앉아있잖아. 아 다낭 갈 때? 항상 여기 넣어갖고 장시간 앉아있으면 그거지. 어 그렇지. 어, 딱... 눅눅하고 막. 어. 공항에서 쓰기 좀 너무 좋고. 어 맞아. 그리고 일반 휴지가 좀 알지 딱딱한 휴지 있잖아. 근데 그거 뿌리면 촉촉해진다. 되게 상쾌해. 맞아. 티틀이 들어있어서 그래. 저희 송이가 저 인형만 주면 미친 카우라는 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이름 지은 건데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야 미친 카우 보여줘. 어서. 아, 나 진짜 잘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머리가 이렇게 갑자기 뿌염을 강아영이 어제 자꾸 내 여기 앞에 흰머리가지고 겁나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샤워하기 전에 여기만 뿌리 탈색을 바른 다음에 씻었거든요. 근데 머리 앞머리 막 귤색이 돼가지고 지금 귤색이 아니 봐봐 귤색이 아니라 그냥 와. 혜민이랑 지금 몇 달? 며칠 만에 보는 거죠? 한 달 넘은 것 같은데? 와, 여러분 이게 그 쿠팡에서 산 건데 되게 좋아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1단으로 맞추고 나서 한번 더 이거 볼까? 있지. 오. 이게 레전드예요 이거. 와, 쪼여지거든요? 주영아 제발 허리 관리전에 허리 먹고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니까요. 아니 젊은 애가 왜 저.. 애나킹 글렀어. 애가 뭐야 걷지도 못하는 애가 지금 걷고 댕기는데 애가 문제냐? 아 미치겠다. 근데 잘... 오늘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좀 한 2주 지나서 이제 좀 걸을 수 있거든요? 오랜만에 그래서 오늘 정원이가 또 압구정에 식당을 개업해가지고 거기 처음 가보시죠? 나는 갔다 왔는데 두 번이나 어떻게 너 거기 처음인가 그 앞을 그래서 너 되게 지금 좀 많이 신났나봐 속눈썹이 미쳤네 많이 신났거든요, 저 오늘. 오랜만에 나가는 거라가지고. 한 2주 만에 외출인가요? 아니요. 3주 되지 않았을까요? 3주인가? 왜냐면 그 전에도 안 나가고 있었잖아. 집에만 있고 맨날. 그치, 그치. 너 되게 신나 보여. 어, 되게 신나 지금. 감사합니다. 보라색으로 하기로 했어요. 약간 어두운 보라색 느낌? 그 비포 애프터가 너무 확실해요. 저 여기 압구정 로데오점 자주 가거든요. 거의 이거 다 나갔어. 바디로션. 그냥 인브레이스가 좋아. 진짜. 아니 이거 지금 1등이거든? 오, 야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나 봐. 하나밖에 안 남았어? 있어 뒤에. 사라졌어. 다 팔렸어. 아 배고파. 나도. 여기 뭐 주변에 뭐 지금. 지금 아침. 그 뭐지? 그 뭐라 그러냐?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타임 안 하는 데가 요즘 없어. 압구정에는 무조건 브레이크 타임 다 있어. 그 오늘 산 거는 네가 가져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혜민이 하나 줬어요. 선택적이 아니야. 저 무조건 써봐야 돼. 나도 오늘 이거 써봐야겠다. 왜냐면 나 지금 약간 살짝 그 오셨어? 아 너 원래 지금 때야? 때야 지금 때인데 나 되게 정확한 때잖아. 그래가지고 아 저거 진짜 좋아. 뿌리는 거 들고 다니면서 헹굴 필요도 없이 그냥 뿌리기만 하면 돼. 팟타이 이거랑 네. 이거랑 네. 팟타이 네. 공깃밥은 안 주셔도 됩니다. 아마 커리랑 밥이 비벼야 맛있을 텐데. 아 그래요? 아. 그럼 주세요. 네, 그 조금 창 먹자. 그래. 저희 창 맥주도 하나 주세요. 사장님 창 사이즈 얼마네요? 그러면 두 개 주세요. 여기 이름이 뭐야? 차뜨라무? 차뜨라무래요. 여기 이따 내려가서 밀크티 먹자. 어, 레몬티도 파네. 그러니까 여기가 음식점이고 1층이 밀크티집. 야 죽인다. 기분 너무 좋아. 야 죽인다 혜민아. 한 번 더 짜자. 야 이게 몇 주 만에 해방인지. 와 뼈 마디마디에 흐르는 느낌이야. 야 오늘 아 진짜 와 진짜 좋아. 자 이제 짐 정리를 해봐. 화재 전환. 제가 좀 이제 살짝 와가지고 이걸 네. 이제 구워놔야 돼요 이제. 아 구우시구나. 너무 박스가 너무 크잖아. 이건 사이즈가 뭐야? 큰가? 이거 하나 냉겨놨는데? 안 남았군. 그거 알지? 약간 뭐? 나는 할 때쯤 되면 입 차거든? 쭉 올라서? 어 그러니까 지금 너무 간지러운 거야. 아까 걷는데 여기를 너무 세게 때리고 싶은데 때릴 수가 없잖아. 3보 1쾅이었어? 세 번 걷고 한 번 때리고? 3보 쾅쾅쾅. 그래서 지금 이거를 왜? 급하게 써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게 박스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 이게 두 개 들어있잖아. 난 이게 좋은 거 같아. 왜냐면 이것도 사이즈가 좋아가지고 가방에 들어가거든? 근데 이거 하나 가져왔어. 나 이거는 짠.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들어있고 각자 지 얘기해. 그러니까 이거는 매일 들고 댕겨놓으면 될 것 같아. 데일리? 그치 그치. 얘는 데일리? 얘는 진짜 좀 여행 갈 때 아니면 해외여행 갈 때 갔다 온다고? 응. 갔다 와. 갔다 와서 후기 알려줘. 나 이거 진짜 잘 썼거든 여러분들. 복대 인생.
아니 아니 가만히 있어. 이거 또 왜 뺐어? 안 먹었어. 이거 진짜 신세계다. 어? 이거 진짜 신세계야. 쫄지? 응. 시원해. 이거 살짝 좀 TMI이긴 한데 나 여기 나는 제모를 했잖아. 그냥 위까지 싹 떠. 약간 그리고 야 향기가 안에서 뿌리니까 더 기분 좋은 거 뭔지 알아? 왜냐면 약간 화장실에서 좀 약간 냄새가 좀 안 좋은 화장실도 있잖아. 가다 보면 공중 화장실에. 근데 거기서 한번 뿌리잖아? 숲속이야 갑자기. 어, 진짜? 어. 퍼져. 어, 얘가 분사가 이렇게 어. 커지던데? 미스트처럼? 아 이게 미스트지? 응. 가격이 더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왜냐면 나는 이거를 맨날 판매를 하는 입장이니까 가격을 먼저 보거든? 근데 그치. 그 제품력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저렴해. 어, 만반의 놀기 셋인데요. 예. 강을 오자마자 맥이자 주다가면 빨리 6시 됐으면 좋겠다. 몇 시야? 아 30분 날씨 누가 보면 맛집 기다리는 줄 알겠어. 아니 근데 아까 화장실 내가 그거 써봤잖아. 응. 밖에서 씻는다는 느낌 있잖아. 어 개운해? 어 티트리 들어가서. 아 티트리 성분 아까 그 적혀있는 어, 거? 시원한 거. 여성 청결제가 왜 써야 되냐면 바디워시가 알칼리성이잖아. 바디워시가 알칼리성이야? 바디워시가 거의 알칼리성이거든요. Y존이 다른 피부보다 산성이야. 어, 약산성으로 해줘야 pH 밸런스가 맞는 거야. 근데 늘 우리가 이제 알칼리성 제품으로 닦다 보니까 이게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그 지름이나 이런 게 생기는 거래. 그래서 가려. 아니 근데 대부분은 솔직히 그러니까 나는 몰랐지. 원래, 어 그런 거 성분을 누가 알고 써. 그냥 향기 좋은 거나 약간 이제 사람들 많이 쓰거나 이런 거를 보고 사잖아. 그렇게 우리 따져가면서 안 살잖아. 그리고 모르기도 하고. 맞아. 알려주는 게 이올리입니다. 이올리의 역할. 특히 어떤 그 대용량 있잖아. 싼 거, 원뿔. 어. 그게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원래는 여성청결제 같은 경우는 아로마티카 버블 워시로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 휴대용이 나와가지고 진짜 잘 쓰고 있어. 난 그냥 이거 그냥 돌아다니면서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좋아. 그 남자도 쓸 수 있어. 아. 정원아 가오 쩐다. 가오. 오빠 네이버 리뷰에서 사장이 잘생겼다고 적혀있는데 누구한테 그러는 거야? 저 이재욱이 자기가 적은 걸 거야. 여러분 홀동 MPP 많이 와주세요. 이따 의영이 놓아. 의영이가? 어. 의영이한테 한마디 해. 못생긴 짓이래. 와! 야, 씨. 찢을게. 생생내고 싶어. 이거 근데 남자도 써도 돼. 너 나눠줄 남자 없잖아. ]잖아. 아 맞아. 어, 이런 생각 많이 해. 응. 찬찬하네. 이거 쓰기 전에 우리의 Y존 체크리스트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태에 대해서 저는 이런 분들이 좀 쓰셨으면 좋겠거든요. 크게 자극받고 예민한 타입인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조에 의한 가려움이나 냄새로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촉촉 뿌리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이 많거나 뭔가 꽉 끼는 하의를 입을 때 특히 그날이 너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성청결제를 찾고 계시는 분들은 무조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올리브영 프로모션 소식은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두고 저는 워시도 아로마티카 썼으면 좋겠고 뿌리는 것도 아로마티카를 꼭꼭 썼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브이로그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평소에 제가 요즘에 브이로그 찍을 그런 약간 이렇게 누워만 있다 보니 건덕지가 없어가지고 좀 브이로그가 부족하긴 했지만 오랜만에 브이로그 촬영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메이크업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단발에다가 염색도 요즘 해가지고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